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의 식사법, 암세포 때려잡는 밥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 매일 밥을 먹죠. 그래서 이 밥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거니까 이 밥만 잘 먹어도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시고요.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해서 이제 이런 책들, 암 환자들을 위한 식사법 이런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우리가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뭐 반찬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쌀밥, 그 밥공기의 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그 밥을 어떻게 지어야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요, 암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연산 회로의 핵심은 비타민 B에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구연산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가 오히려 암 예방에는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먹는 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현미밥입니다. 현미밥. 현미에 쌀겨와 씨눈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인 피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자류 또한 당의 공급원이 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참마, 토란, 감자 이런 식품들은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탄수화물 이제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가 왜 좋냐? 현미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는 싹이 자라는 배아, 씨눈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인 배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젓을 전부 제거한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흰쌀밥, 정백미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쌀이라는 것은 이렇게 쌀눈, 백미, 쌀겨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쌀눈에 이제 영양분 66%,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의 영양분의 66%가 이 쌀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휘친산, 리놀레산 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이죠. 흰쌀밥. 여기에는 영양분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쌀겨, 이 쌀겨에는 영양분의 29%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죠.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흰쌀밥, 이 백미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밖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말 꼭 먹어야 되는 그 아주 귀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 쌀 눈과 어떻게 보면 쌀 겨가 포함이 된 현미를 가급적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백미는 항암 성분을 제거한 빈 껍데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미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비타민 B, 비타민 E, 셀렌 등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식물 섬유 그리고 리놀산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늘려주는 아라비녹실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암세포를 때려잡는 세포가 NK세포인데 이 아라비녹실란이 쌀겨 속 헤미셀룰로스라는 성분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되게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현미를 매일 주식으로 하면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백미밥 드시던 분들 다 현미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미밥이 생각보다 이제 먹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저는 현미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밥을 만드시는 어머니께서 약간 이제 현미를 좀 싫어하십니다. 현미의 뭔가 독특한 냄새와 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먹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런 분들은 씨눈을 남긴 배아미 또는 현미를 발화시킨 발화현미를 좀 활용하면은 이 현미의 조금 어떻게 불편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특히 이제 배아미는 현미에 비해서 영양가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드러워서 소화 이런 먹기 좋기 때문에 현미가 부담스럽다고 바로 이제 백미 흰쌀밥으로 가지 마시고 이 배아미나 발화현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곡미도 좋습니다. 오곡미는 이제 쌀에 잡곡이나 콩류를 섞은 건데요. 잡곡이나 콩류가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 콩에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암에 좋겠죠. 또 보리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정백미의 20배에 가까운, 20배에 가까운 식물 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굉장히 좋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귀리 역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다면은 이 오트밀은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곡물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곡물을 재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농약입니다. 농약. 아무래도 농약을 넣어서 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농약이나 전농약을 쓴 국산 제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유기농을 좀 먹는 편입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거 먹자. 그래도 뭐 사실 뭐 커피 좀 줄이고 뭐 술 좀 줄이면은 사실은 뭐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먹으면서 유기농이 좀 돈 아낀다? 그건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도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원약 그 쌀 뭐 농산물을 선택하려고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 오곡밥, 보리밥을 먹자. 특히 현미나 오곡이나 보리 이런 거 선택할 때는 무농약이나 전농약 제품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밥은 사실 삼시세끼 매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이제 그냥 그 껍질에 불과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백미가 아닌 현미, 오곡, 보리로만 바꿔줘도 내 몸이 암을 제거하고 없애고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부러 뭔가 그 암 성분, 암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간 뭐 식품을 챙겨 먹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매일 먹는 밥부터 좀 바꿔보자. 모든 내가 먹는 모든 것을 암을 괴롭히고 암을 없애는 식사로 바꾼다면은 당연히 내 몸은 암이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되겠죠. 그럼 내 몸에서 암이 사라지겠죠 점점. 이런 노력들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이제 암세포가 싫어하는 밥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최고의 항암 밥상이 되겠죠.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